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올 때 꼭 제가 여기 협동 목사는 된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와서 은혜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 때깔이 괜찮아서 또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는데 제가 요만큼 와서 보니까 그 걱정을 굽고 그저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애를 낳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애를 또 딸을 낳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그게 여러분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래요? 잘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또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 저렇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내 동생은 죽고 싶더래요. 도저히 자식을 낳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염치도 안 쓰고 그냥 죽고 싶더래요. 그러다가 오기가 생기더래요. 예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날 때까지 난다. 가지고 또 낳는데 드디어 아들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집에 가서 제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제 여동생 하는 말, 오빠, 내 평생에 자란 게 하나 있다면 딸 넷 난 거야. 네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딸 넷 난 거라면 왜 죽고 싶어서 20년 동안을 살아왔냐? 20년 동안 제일 잘한 것처럼 살아왔어야지. 왜 20년 동안 죽고 싶은 것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제일 잘한 것이라는 걸 알았냐? 우리 삶이 참 부정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20년 동안 제일 잘했다고 살아왔어야 하는데 죽고 싶게 20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일 잘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딸 넷 난 것이 여자 잘못입니까?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를 누르면 밀크가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겁니까? 저는 뭔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기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르는 사람이 잘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뭔 잘못이에요? 자기가 딸 죽일래 계속 딸 난 것뿐이지 왜 남편이 죽이는 딸을 계속 줘놓고 고통은 여자가 겪어야 하느냐 그 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고통이 아니었어요.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고통으로 알았어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원인이 있었대요.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조물주가 있었대요. 그 조물주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간단한 말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조물주라고까지는 하고 원인이라고만 할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눈을 마귀란 놈이 가려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탱이를 가려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전도가 뭔가 봤더니 간단하더만 눈탱이 여는 게 전도더만. 가려진 눈을 열어주는 게 전도다. 그 하나님이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살다가 아담이 하나님 그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 여자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여자를 준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좀 보기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시작. 그건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고 여자들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남자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자, 자기 쪽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 남자를 여자들은 왼수로 알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자들한테 꼭 부탁드리는데 여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자의 감정은 개판입니다. 증거를 대드릴까요? 사람이 목욕을 하러 가면 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냉탕 18도, 온탕 39, 40도, 열탕 42, 43도. 열탕을 들어가면 뜨거워요. 나오고 나면 살이 뻘건해져요. 근데 온탕은 들어갈 땐 뜨거운데 조금만 있으면 딱 좋아 온도가. 아, 그냥 졸려. 그게 39도, 40도입니다. 애들을 키우다가 아파서 열이 날 때 엄마가 손을 딱 얹으면 정확하게 38.5도 아니면 39도입니다. 이게 39도가 넘어가면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자, 38.5도, 39도 때 엄마가 손을 딱 얹고 하는 말, 아이고 우리 애기 열나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펄펄 끓는다고 얘기합니다. 펄펄 끓으면 100도입니다. 여자의 온도는 61도가 틀립니다. 38.5도를 100도라고 느끼고 사는 게 여자예요. 근데 본인이 느낌이 틀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좋게 느껴져야 되는데 안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건강해야 돼요. 살다 살다 아프면 안 될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암이고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절대로 암과 치매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니 너무 조금 잡았네, 억만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걸린다면 어느 게 날까요? 다 암이 낫다고 그래. 그 위험은 암이 치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암은 사랑받고 아프고 치매는 요거도 먹고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을 교인들하고 먹는데 우리 집사가 목사님 손 좀 줘봐요. 왜? 줬더니 내 손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안 뜨겁네? 안 뜨겁네? 그래 뭔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팠대요. 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4개월쯤 버틸 수 있겠다고 그러더래요. 하늘이 무너지더래. 하늘이 한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했다 매달려보자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목사님 안수를 받자. 그래서 안수를 받는데 제 손에서 뜨거운 불이 자기 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거야. 그래서 내 손에서 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만져보려고 만져봤더니 안 뜨겁다 그거요.
뭐 항상 불이 나가는 건지 어쨌든 나는 모르죠. 그냥 기도해 준 것뿐이지.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그런데 아파서 안수를 해달라 하는 것도 이게 다양한데, 목사님 내가 뭐 폐결핵이 걸렸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뭐 내가 중풍이 걸렸어요, 이거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도 목사님 제가 매독이 걸렸는데 안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안수는 하면서도 조금 이게 좀 자랑스럽지가 못하다고 말이야. 자, 그러면 암보다 왜 치매가 안 좋은가 봤더니 치매는 잊어버려. 옛날에는 치매가 걸리면 자식들이 모셨죠. 지금은 요양원이 있어서 참 그나마 다행인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모시는데 말만 자식이 모시지 모신다는 건 아들이 모셔놓고 수고는 며느리가 다 하죠. 말만 아들이 모시지 뭐 출근 올라가면 며느리가 다 해줘요. 저 아들이 나갔다 오면 어차피 잊어버린 어머니한테 아들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몰라. 꼭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차피 엄마는 잊어버렸어. 그러면 먹어도 잊어버리고 안 먹어도 잊어버리면 먹었다고 잊어버리지 왜 안 먹었다고 잊어버리냐 그 말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어차피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물어요. 엄마 식사했어요? 먹었어. 안 먹어도 먹었다고 그러고 먹어도 먹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좋은데 꼭 뭐라고 하냐면 안 먹었어. 엄마가 잊어버린 걸 아들이 알면서도 안 먹었다고 말하면요 며느리 옆에서 돌아버립니다. 진짜 치매라 그런 건 알면서도 아 어머니 금방 잡수잖아요. 진짜 왜 그래요? 금방 잡수고 왜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며느리는 막 속이 답답해요. 나는 그것도 궁금한 거야. 왜 어차피 잊어버렸다면 먹었다고 잊어버리지 왜 안 먹었다고 잊어버릴까? 알아냈어. 치매는 부정적이다. 말을 바꾸면 부정적인 사람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부부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면 진짜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분이 남편인데 왜 평생을 왼수처럼 살고 있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늙어서 어느 날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자, 연습 한번 해봅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시작. 잘 안 되지. 이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언젠가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기에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하와가 아유 이 여자가 그냥 잘 살 일이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 지금 저 본문이 나온 겁니다. 내가 너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뱀의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어. 아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75억이 살고 있는데 천태만상이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뚱뚱한 사람, 날치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오늘 태어난 사람, 이따 죽을 사람, 뭐 천태만상이야. 근데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뱀의 자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아하, 자,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우냐. 아직
애도 안 생긴 여자한테 하나님은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자, 이 아담이 나온 이 아담이 여기서 1대로 시작해서 10대를 가면 누구냐?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서 다시 10대를 가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2000년을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000년, 그래서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2000년을 와서 전 세계 인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얼추 한 6000년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맞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역사는 4351년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니까 단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신화에 의해서 나라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에 놀랐냐면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6천년 이상 된 나라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나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요. 그러니까 뭐 이 우주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뭐 수십억만 년 됐다 그런 건 맞는데, 인류의 역사가 2만 년 됐다, 5만 년 됐다 이런 나라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그 말이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6천년 이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 내가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얼추 이거하고 엇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누이 제가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틀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말을 하면 돼요. 나를 뭐라고 할 거 없고. 저는 누누이 한 말이지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꼭 틀린 것도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각자 깨달은 대로 얘기를 하세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4천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를 것이다. 그리스도가 4천년 후에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시각이 대단하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시각이 대단하다. 그런 관점이 또 나오는 게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을 하죠. 이삭하고 리브가가. 리브가가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뺍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둘이 뱃속에서 싸워, 이게 애들이. 그러니까 뱃속에서 싸워, 뱃속에서 놀아. 싸우는 것과 노는 걸 구분할 정도는 돼야 돼, 여자는. 여자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용어지만 여자를 말할 때 다 여수 같다고 그럽니다. 남자를 말할 때는 곰 같다, 돼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여수 같다. 여수 같아야 이게 노는지 싸우는지를 알아. 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애가 싸우는 걸 가지고 기도해요. 아, 여자는 뱃속에서 애만 놀아도 기도해야 된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 깨달은 것처럼. 옳지, 시작. 그러니까 뱃속에서 애기 논다고 그냥 웃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게 기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뱃속에서 애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 새끼들은 왜 뱃속에서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 제가 거기서 놀랬어요. 이제 오늘부터 에벤 여자 가거들랑 아이고 임신하셨네 그러지 말고 국가가 그 안에 있네요. 오늘은 애기지만 2000년 후에는 국가라 그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버립시다. 4000년 후에 있을 일을 주님은 내다보는 거예요. 아, 적어도 우리가 시선을 이거 바라보는 거를 그 정도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눈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교포사회에 정말 안타까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을 깨닫고. 뭐냐, 한 번은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섬마을 사람 전체 인구가 450명이래요.
450명. 그런데 450명을 다 뒤져봐도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그게 뭘 의미하냐? 1년이 지나도 돌예배는 하나도 없고 장례식만 계속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섬마을에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많지 않다는 거요. 나는 아, 전이는 가능하겠구나. 그런데도 안 된대. 여러분, 애를 낳는다, 애를 못 낳는다. 이거는 오늘 보면 애를 낳고 애를 못 낳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 국가를 탄생시킬 수 없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하도 중요하게 깨달아서 그런데 이번에 주일 은혜 받고 이번 수련회 은혜 받고 꼭 애를 하나씩 더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드는 거다? 국가를 만드는 거다. 오늘은 애기지만 이게 2000년이 지나가면 그 애가 뭐가 되는 거요? 국가가 되는 거요. 무슨 애가 국가가 돼요? 잘 들어봐요. 제가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1년에 한 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년 지나면 몇 명 됩니까? 2명. 그 2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전도했어요. 그러면 2년 지나면 4명. 그 4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전도했어요. 3년 지나면 8명. 그렇게 해가지고 26년 하면 몇 명쯤 될까요?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예? 1년에 한 명씩 두 배로 26년 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1000명이요. 어떤 사람 무슨 1000명이요? 500명이요. 뭐 500명이요? 만 명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감정을 믿지 말라고.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6710만 명입니다. 안 놀래네. 1년에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26년 가면 남북한 인구가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거기다가 30년씩을 한 세대로 붙여주면 26세대만 계속 애를 둘씩만 낳아가면 남북한 인구를 만든다 그 말이요. 또한 놀래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뭔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에라 내가 국가를 하나 만들어버리리라. 옳지. 시작. 왜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고 쓸까 했고 돈들 뭐하겠어 이제 그 나이에. 그냥 벌어서 쓰다가 가는 거지. 그러나 뭐는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국가는. 아멘. 그래가지고 애 속에서. 근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위대하냐. 원래는 에서가 야곱을 패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패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패죽여야 되는데 여기는 살았어요. 왜?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빼돌려서 살려요. 그러면 하와가 리브가 같았다면 아벨이 죽지 않게 빼돌려 살렸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집은 살고 이 집은 죽은 것은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 이 지구상에 훌륭한 분은 딱 여자 한 분 있어. 여자가 훌륭해. 그래서 무조건 집안이 잘못되면 다 여자 책임이요. 그게 어딨냐? 속담에 있어. 속담에. 어떤 속담이든지 남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속담에도 없어. 그러나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속담에도 있어. 여자가 중요하다. 옳지. 시작. 이거를 또 더 들여다보면 자기 리브가 시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인이 세 명이야. 자기 아들이 야곱이야.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야. 자기만 부인이 한 명이에요. 왜 자기 시아버지는 세 명이고 자기 아들은 네 명인데 자기만 한 명일까? 리브가가 똑똑해. 기도하는 여자라 남편을 딱 지켜서 절대 딴 여자 안 보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웃기는 게 이제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사라가 얘기하는 거야. 여보, 왜? 나 이제 애기 못 낳아.
나 못나는 건 그만두고 당신마저 못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요정이라도 줄 테니까 품에 안아서 아들 한번 놔봐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하자 이거요. 씹하지. 나 진짜 아부라며. 웃기는 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 쉴땜을 하고 있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준다 했잖아. 왜 믿음 없는 소리 해. 기다려. 하나님 아들 줄 거야. 난 믿어. 이리야 아브라함이지. 그럼 오늘 저녁에 두루라고 해봐. 아니 그거를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 말이요. 믿음 없는 어브라함이.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 아들 난 거 안 난 거 뭐가 그게 중요해. 근데 보세요. 그게 4천년 전 얘기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 사라가 난 그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 애 하나가 지금 세계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여러분이 지금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그 애가 2천년, 4천년이 지나면 한 국가를 흥하게도 만들고 망하게도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흥하게 하며 누가 망하게 하냐요? 여인의 후손이 흥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새끼를 나를 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든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그러고 삽니다. 이쪽 사람 뭐라고 하냐? 나여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은 주여여 나여여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여 뱀의 후손이여. 자 이제 오늘부터 뭐든 성경을 보든 사람을 보든 다 이제 점검하세요. 야, 친구를 만나거들랑 어이 하나만 물어보세요. 뭐를? 자네는 여인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뭔 말인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를 뱀의 후손이라면 여인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는데, 자 이제 이 눈을 뜨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강도가 양쪽에 매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도 여인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더라고. 뱀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지옥 갈 사람의 특징, 천국 갈 사람의 특징. 뭐냐?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은 아주 긍정적이고 지옥 갈 사람의 특징은 아주 부정적이라 해요.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 말이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살아가면서 저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자, 강도가 한쪽 강도가 말합니다. 비방을 해요. 죽어가면서 그 와중에 비방을 해요. 비방하면서 가로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구원은 땅에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후손은 예이 나쁜 놈아, 내가 봐도 너나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분은 죄가 없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세상에 한쪽 강도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한쪽 강도는 소망을 땅에 두는 거야. 아, 이런 말에 안 놀래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래?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수준 있는 교회를 갔을 때 어려워 이 설교가. 왜냐하면 앱 많은 소리 해봐야 꿈쩍도 안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지금 이제 하늘나라를 갑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어쩌면 강도가 소망을 하늘에 두냐고. 그때 예수님이 양쪽 강도가 막 떠들고 싸우니까 시켜봤다 마. 죽는 놈들이 왜 시부려 쌌노?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강도가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강도한테 야 이놈아 너도 빨리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강도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를 기억하듯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말을 해주려고 보니까 죽었어. 그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서 여러분 주변의 뱀의 후손들을 다 여인의 후손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숨이 떨어져 가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도 여인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뭡니까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팔을 뻔했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여인의 후손이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뱀의 후손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또 그때 했어야 됩니다. 목회를 그때 했으면 제가 유다한테 신방을 갑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은삼십에 팔을 놓고 되면 좋고 이제 막 앉아보죠. 근데 여러분 생각만큼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팔아먹은 돈을 끝까지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걸 성전에 갖다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요. 깔끔하잖아. 탁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게 그걸 성전에다 던질 게 아니고 그 돈 은삼십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한테 갔어야 됩니다. 그 은삼십을 십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이 뭔 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나는 내가 그럴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내 말씀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 같지 않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하고 십자가 밑에서 막 예수님의 발 붙들고 울면서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으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유다야 괜찮다. 회개했냐?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남은 생은 살거라. 그래 내일 네가 대신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해서 유다가 그 순간 회개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바뀌었다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라미스 교회의 강사를 초청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모셨다. 그러면 이분이 와서 틀림없이 이런 간증하겠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나이든 수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주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가룟 유다를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 불렀어. 그때 가룟 유다는 간증이 들려. 제가 말이요. 우리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어느 쪽이 간증이 세? 여러분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기왕에 아팠다가 나을 바에는요 감기보다 암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렸다 나으면 어디 간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냥 구역 예배 때나 간증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 감기 아픈 걸 뭐 나는 그 진짜 미국 사람들 보면요 진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고 간증을 하니까 하고 제가요 머리가 조금 아팠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게 간증이요. 그게 무언 간증이요. 그건 우리는 기본이요. 그런 거는 우리는 간증을 넣으면 제가 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암덩이가 주먹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니까 확 녹아내려서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그쯤 돼야 우리는 간증이 되거든.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폐결핵으로 알타가 치료받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은 간암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또 목사님을 합니다. 그 나 목사님이 간증 속에 그러시더라고. 요즘엔 말이요 결핵 갖고는 안 돼야 간암 정도는 돼야 된다고. 간암이든 결핵이든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낳았다고 보면 결핵보다는 간암이 좀 간증이 세지 않아? 베드로 간증보다 가룟유다의 간증이 낫지 않아? 그런데 가룟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하고 여인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뱀의 후손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요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요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언뜻 들은 뉴스라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좀 긴가민가한데 1년이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예 백골이 될 때까지 다 썩은 분이 1년이면 한 몇천 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죽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시체가 다 썩어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된대. 그게 세상 사람도 안 되는데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런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왔어요. 만약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빠진 걸 바로 알고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다. 그거는 지금 나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짝. 반대로 누가 빠지면 바로 연락해서 확인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 짝짓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없어도 괜찮다. 세 명 없어도 괜찮다. 한 명이라도.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챙겨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 바로 나를 어떻게 조치해주고 내가 예배 빠졌을 때 어떻게 바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베드로에게는 그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그때 살았다면 유다한테 가서 얘기해서 은삼십을 성전에 던질 게 아니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울면서 기도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가룟유다는 마귀란 놈이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이놈이 사정없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지만 절대로 마귀한테 붙들려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울왕,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이야. 그런데 잘못은 했어도 살아난 사람 탕자 허랑방탕하고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지요. 그게 뭐요? 나여에서 주여로 돌아온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주여여, 나여여. 이미 성경에도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비유 속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개는 순종해서 다섯 개 남기고 두 개는 순종해 두 개 남기고 하나도 순종해 하나님 쓰면 상관없어. 다 칭찬 들었어. 근데 이 사람 묻어둔 거야. 왜 묻어뒀나 봤더니 어설프게 장사하다 날리느니 본전이라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주님식으로 믿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성가대 좀 쓰셔. 그러면 네 이러면 될걸 하고 다 노래 못해요. 누가 잘하랴? 누가 노래 잘하라고 했냐고. 노래하라고 그랬지. 노래하냐 안하냐 이렇게 답을 내야 할 거를 잘하냐 못하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이러면 될걸 아유 저는 잘 못 믿어요. 누가 잘 믿으랴? 그냥 믿으라고 그랬지. 잘 들으세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쉬운데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 우리 개념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잘 믿냐 못 믿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남기느냐 까먹냐 그거 왜 네가 염려해?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남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가 성가대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못 오는데요. 여러분 노래 못 오는 게 내 잘못입니까? 노래를 못 오는 것이 꼭 내 잘못이냐고. 노래를 못 오게 지으신 하나님도 도의적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저는 모르죠. 내 얼굴을 안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날 보면 검대 내 피부가 내 피부가 검은 것이 내 잘못입니까? 검고 하얗고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반절은 책임이 있어요. 오늘부터 그냥 교사 좀 해주세요. 네. 교회 나오세요. 네. 성가대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 뜻이에요. 나 노래 못 오는데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휘자는 잘 들으세요. 노래 못 온다고 절대 혼내지 마세요. 앉으면 됐지 뭘 잘하려고 그래요. 그냥 앉으면 됐지. 네. 왜냐? 무슨 대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한 주 지나면 또 바뀔 걸 보려고 그냥 크게 들리세요. 아니 오늘 우리가 자꾸 지금 찬양은 잘해야 된다 설교는 잘해야 된다 어디 설교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오늘 잘하려고 하다가 묻어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잘하려고 묻어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못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세요. 아멘.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뭐든지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주여요. 자꾸 내 생각 듣지 말라고. 아우 저는 잘 못 가르치는데요. 누가 잘 가르치랴? 그냥 가르쳐. 노래하세요. 누가 잘하랴? 그냥 해. 여자들 보고 여보 밥 줘 하고 나 밥 못 오는데 누가 잘하랴? 그냥 밥이나 해놔. 잘 들으세요. 네 박자. 맛있게 하고 맛있게 먹으면 1등, 맛 없게 해도 맛있게 먹으면 2등, 맛 있게 해도 맛 없게 먹으면 3등, 맛 없게 하고 맛 없게 먹으면 4등. 자 시작. 난 진짜 놀라운 게 그 머리 가지고 뉴욕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나는 진짜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허 목사님이 훌륭해요. 이 머리를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거 보면은 정신 차려봐. 에? 정신 차려봐.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중요합니다. 에, 그냥 만들어 놓으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멘. 에, 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다시 되돌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니까.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은혜가 받아요. 왜? 그냥 내가 재해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 재해석을 해서. 에? 자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타임이지만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진짜 들을 때마다 은혜로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더니 뭐 별것도 아니네.
내가 언제 별거라고 했냐? 쥐가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여인의 후손의 자세예요. 나는 이제 무슨 일을 보든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아빠 오셨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별일이 다 너 아버지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와도 뭐라 그래요 이 자껏은. 일찍 와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해가 됐죠? 네. 오늘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요. 오늘 대예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진짜 설교는 오늘 오후부터 산상수훈에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큰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여인의 후손은 그런데 들어오리라고 나는 믿어요. 왜 그러냐? 여인의 후손은 은혜를 사모해서 온다고. 여러분이 거기 안 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 하고 다닙니까? 제가 저는 어차피 목회도 하면서 연예계도 종사하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연예계 종사하면서 수많은 프로를 출연하고 수많은 TV를 봐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보다 재밌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어? 잘해봐야 텔레비전을 보고 아니면 그냥 누워있든지 아니면 어디 뭐 놀러다니고 놀러다녀도 TV를 봐도 이렇게 은혜롭고 재밌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자리를 피해갈 리가 없다 그 말이죠. 전체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별 볼 일도 없는 더군다나 놀러 가느라고 놀러 가봐야 복잡하기만 해. 고생만 하고 은혜 받으러 와봐. 은혜 받지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누가 한 번은 날 보여 목사님 에?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네, 그러죠. 누가 그런 무식한 말을 해.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럼 안 되지. 그죠? 그죠? 그럼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큰 소리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누가 그래 무식한 말을 해.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럼 안 되지. 그죠? 그죠? 그래. 응, 그럼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소리면 큰일 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11조 생활하지 않겠어? 목사님 에이?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데 안 가면 지옥 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 수련회 안 간다고 지옥 간다. 큰일 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죠? 그죠? 그런데 글쎄 구원받은 사람은 기왕이면 그런 데 가지 않을까?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이후로 나는 여인의 후손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며 긍정적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탁 감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여인의 후손 같습니까? 죄송해요. 뱀의 후손 같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되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인의 후손처럼 살게 해주시라고 마지막에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